안녕하세요. 미디어 경청 이효연입니다. 바로 몇 달 전에 이 길에서 우리 서원중학교 친구들은 2018년은 어떨까라는 기대감을 안고 등교를 했는데요. 어느덧 2019년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새해가 다가오는 만큼 오늘은 2019년에 대한 당장 목표들을 다양한 보이스를 통해 만나보려고 합니다. 2018년 제일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요? 서원중학교 운동회요. 저는 축구 반장조입니다. 2018년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처음 중학교에 들어와서 아이들과 놀았던 것입니다. 반배정 받았고 얘들이랑 같이 놀 때. 저희 나라에서 평창 올림픽이 열렸는데 그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올해 운동회를 했었는데 이번 운동회 저희가 개주를 되게 많이 기대를 했었는데 개주가 너무 재밌게 잘해서 그게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저는 운동회가 가장 기억에 남았는데요. 그 반티를 같이 차려입고 같이 협동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저는 현장 체험 학습이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2018년에 일단은 서원중을 들어와서 중학교 생활을 한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체육대회랑 현장 학습 체험이랑 저도 체육대회가 제일 생각이 납니다. 아마도 제가 전교 부회장으로서 학생의 학생분들과 일을 하고 그리고 다 같이 학교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했던 점이 제 기억에 가장 남았던 것 같습니다. 2018년에는 중학교를 올라온 게 가장 인상적인 일이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서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체육대회 했던 게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 말씀을 써인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2018년에 그 전일제 동아리를 하면서 친구들이랑 같이 영화도 보러 가거나 아니면 또 이렇게 막 딴 데로 외부로 놀러 갔던 그런 일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럼 반대로 아쉬웠던 일은 무엇인가요? 제가 중학교 3학년이다 보니까 좀 이제 고등학교 데뷔도 하고 그러느라고 좀 친구들하고 많이 추억을 못 쌓았던 부분이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제가 제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이 있었는데 그 공약을 내세웠던 것이 저희 선생님들은 그걸 별로 그러니까 내키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제 공약이 실현되지 못해서 그것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대항 축구전에서 떨어진 게 아쉬웠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수학여행을 못 가게 돼서 좀 아쉬운 것 같아요. 현장체험학습 장소를 저희가 원하던 데를 못 가서 좀 아쉽습니다. 아쉬웠던 일은 체크리스트 제도 같은 게 학생들을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3학년이라 그런지 너무 금방 지나간 것 같아서 좀 더 많은 걸 할 걸 그랬나 하고 좀 아쉽기도 해요. 중학교 1학년은 시험이 없으니까 공부를 저절로 열심히 안 하게 돼서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아쉬웠던 점은 저는 별로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 그 피구가 결승에 못 가서 아쉽습니다. 저는 저희 나라 이번 월드컵에서 16강 아쉽게 진출을 못해가지고 그게 아쉽습니다. 적응을 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려가지고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공부를 열심히 안 한 것 같아가지고 좀 아쉽고 좀 친구들에게 많이 잘해주지 못한 게 좀 아쉽습니다. 아쉬웠던 일은 더 말썽을 피우지 못해서 너무 아쉬웠고요. 2019년을 위해서 남은 2018년은 어떻게 보내실 건가요? 인문계를 가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2018년이 그냥 지나가 버린 것 같아서 남은 2018년이라도 이렇게 좀 계획적으로 살아보고 싶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더 좋은 모습으로 2학년을 지내고 싶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싸우지 않고 학교 생활을 즐겁게 마치고 싶습니다. 이제 남은 시험을 좀 잘 보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3학년 때를 대비해가지고 학원 그런 곳을 다니면 좋을 것 같아. 네, 저는 남은 기간 동안 내년에 있을 거 대비해서 열심히 공부할 생각입니다. 2학년이 되면 시험을 보기 때문에 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이들과 잘 그냥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남은 시간 더 공부에 열심히 해서 2학년 생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도 친구들과 마지막으로 재밌는 추억을 쌓겠습니다. 가장 재밌고 그리고 즐겁게 보내는 게 내년을 위해서 제가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고등학생이 되는 만큼 고등학생 준비도 열심히 해서 행복한 고등학생 생활 보내고 싶어요. 많이 놀아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더 희망차고 활기차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2019년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공부 열심히 해서 시험 잘, 첫 시험 잘 보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머지는 우선 친구들과 그냥 끝까지 놀고 2학년 때부터는 열심히 공부할 것입니다. 올해보다는 조금 더 발전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게 목표입니다. 저는 모범생이 되는 것입니다. 축구를 잘하고 싶습니다. 더 많이 공부하고 그리고 친구들과 즐겁게 놀아가면서 2019년을 잘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시험도 잘 보고 운동도 많이 하고 더 친구도 많이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친구들과 잘 지내고 성적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저도 내년에 친구들이랑 싸우지 않고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시험을 잘 봐서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목표입니다. 여자친구를 사귀자입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중학교 때보다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지내고 싶어요. 공부와 운동에 더 열중히 하겠습니다.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내고 공부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연애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렐 수 있다는 것은 2018년이라는 끝이 2019년의 시작을 알리며 더 크고 멋진 길로 성장할 수 있다는 시작이 있기 때문인데요. 황금 돼지띠에는 더 멋진 길로 뻗어나갈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디어 경청 이호연이었습니다.